예쁘게 준비할 수 있는데 바람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오늘 음식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다이닝 메뉴는 수박 샐러드, 수박 화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함덕이 해수욕장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함덕에서는 배추 여름에, 그 다음에 수박, 그 다음에 겨울에는 보리, 예. 이제 산모작이 가능한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주 도내에서 최고로 그 많은 농사를 지어서 제주시로 보내는 마을이 또 이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함덕이 멸치가 너무 많이 잡히는 멸치 어장이어서 그만큼 멸치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도 멸치를 활용해서 비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더 있어요, 뒤에.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함덕에서만 수박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멸치가 많이 나오니까 수박 구멍이 하나에 멸치 세 마리를 넣어서 수박을 재배한다라는 재배법이 이어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박을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또 이만큼 수박이 많이 나왔는데 제주시까지 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까 제주 최초로 마차를 도입한 마을이 또 이 함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이 또 굉장히 또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박을 베이스로 준비했는데 밑에 보이시는 이제 빨간 색깔 주스는 제가 수박을 갈아서 제가 직접 만든 용암해수로 만든 콤부차가 있어요. 그걸 넣어서 약간 시큼한 맛을 올려드렸고 이 수박은 제가 다이스해서 엘더플라워 시럽을 넣은 다음에 컴프레셔로 누른 다음에 약간 숙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올 거고. 그냥 수박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페타 치즈예요. 치즈과 종류고 올라가 있는 이 갈색은 여기 하몽이라는 건데 스페인에서 만드는 하몽이에요. 근데 이게 제주흑돼지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조천에 계신데 오늘 준비된 하몽은 제주흑돼지로 만들어서 2년 숙성된 하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맛, 신맛, 짠맛이 같이 들어가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다 같이 숟가락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를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 수박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수박의 꽃말? 객관식 없어요? 1, 2, 3, 4 해주세요. 1, 2, 3, 4. 1, 2, 3, 4? 1, 2, 3, 4. 재미난 걸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게 더 어렵죠? 네,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수박의 꽃말은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마을 해설사분들이 각각 이제 마을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큰 마음이 앞으로 이제 각 여행객들이 요 예비 여행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큰 의미를 담아서 준비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마음. 그 의미가 진짜 이채롭습니다. 아, 수저로 먹어요? 아, 너무 아까워서 예뻐서. 그러니까요. 압착시켜가지고 뭐 했대요. 제가 일단 기계에 넣어서 시럽을 넣고 어떻게 보면은 진공 포장을 한 건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기는 빠지면서 액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맛을 달게 만드는데 물론 맛은 하몽까지 약간 단짠? 하몽의 짭조름한 맛과 네. 다 같이 먹었는데 이거 맛이